좋아! 조금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왜 전 영상이 그거였어요. i7하고 i9 온도 100도 찍는 거 이거 괜찮은가? 그럼 쿨링 방식은 어떠한가? 그리고 100도를 찍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방향으로 CPU들이 진행을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거는 영상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오늘 해볼 얘기는 그거예요. 그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100%의 로드율을 찍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80도, 90도 왔다 갔다 했던 아주 좋았던 CPU 쿨링 전체적인 조립 컴퓨터를 안내를 해드릴까요? 아 이게 문의가 엄청 많았어요. 질문이 이거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되나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나요? 뭐 이런 문의들이 많았는데 i7하고 i9 쓰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요 쿨링에 대해서 그래픽카드는 원하시는 금액에 지갑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 CPU는 별개잖아. 온도가 높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드리고자 견적을 하나 진행을 해볼게요. 다음으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보여드리면요. CPU 로드율은 100%를 찍은 상태고요. 100% 찍은 상태에서 83도, 84도, 84, 87, 86, 89, 86, 87, 89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로드율 100%에서. 원래 로드율 100%를 찍으면 99.6%죠? 원래는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3열 순행 쿨러입니다. 100도, 99, 91, 97, 93, 99, 194, 194, 98. 원래 이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방향 그리고 조합으로 하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온도가 나온다. 그거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자, 한번 갑시다. 다음으로 견적은 4090 기준으로 잡지 않고 3080 기준 정도로 잡아볼게요. 왜냐면은 4090을 누구나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3080 정도로 i7급이나 i9급 i9으로 잡을게요. i9에 3080 정도 들어가는 조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 같은 경우는요, 13900 제품 들어갈 거고요. 금액이 195,000원. 아주 그냥, 씨. 다 해먹어라, 씨. 자, 그리고 동일하게 12세대, 13세대는 당연히 소켓이 들어가야 됩니다. 만원 아끼지 마세요.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요. 들어가고, CPU 쿨러는요, 크라켄을 가도 되고요. S360을 가도 되지만 예전에 크라켄이 27만원일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었고 지금까지 쌓여왔던 내구성, 인지도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요새는 S360 MSI 제품을 많이 나갑니다. 이유는 뭐 성능은 펌프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얘는 32만원이었고 크라켄은 27만원이었어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4만원, 5만원 막 이렇게 나버리니까 미쳤어요. 5만원을 똑같은 상품에 그래서 안 팔리다가 얘가 30만원 되면서 어? 2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네? 그러면 2만원 차이면 여기에 온도 나오는 게 짱짱맨 아니야? 어마 이거 사야 돼! 해가지고 팔리기 시작했던 것도 있고요. 실제로 온도도 굉장히 좋고 깔끔합니다. 다음으로 케이스는 P3000이라는 제품으로 들어갈 건데 에코의 제우스라는 제품이고요. 요 제품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미들 케이스에 비해서 굉장히 큼지막해요. 굉장히 큼지막한데 문제는 어느 케이스든 10만원 미만에서 상단에 140mm 3열 순행 쿨러가 장착이 된다거나 쿨러가 장착이 된다거나 하는 걸 진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상단에 120mm가 사기가 박혀있지만 여기 끝에 양옆에 끝에는 나사 구멍이 없기 때문에 나사를 못 박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욕심을 내셔야 돼요. 그만큼 쿨링적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요 제품 상단에 140mm 꽂을 거고요. 양쪽 끝에는 나사가 두 개씩 안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덜덜 떨리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옆면에 요 케이스는 옆면 봐봐요. 얘도 옆면에 추가적으로 달 수 있어요. 요 부분은 이제 고민을 해보세요. 이 4번이라는 부분에 쿨링팬을 추가로 달 수 있는데 고민을 해보는 거는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흡기로 해서 밖에 공기를 빨아들일 것인가 배기로 해서 안에 내부의 공기를 뺄 것인가 그거는 고민해서 여러분이 다르시면 될 거고요. CPU 쿨러는 전면 샌드위치로 돌려서 밖에서 들어오는 첫 번째 차가운 공기가 CPU의 온도부터 차갑게 만들어질 수 있게 설정을 잡아 놓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뜨거워진 공기가 내부에서 돌 때 그거를 빼는 용도가 좋을지
밖에서 같이 빨아들이는 용도가 좋을지를 고민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내부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빼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옆면에 120ml 2개, 상단에 140ml 3개를 달 거예요. 나사는 2개씩 안 박힌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추가 쿨러는 뭘 가는 게 좋아요? 라고 하시는데 P14 아크틱이라는 회사에 제품이 있어요. 요 제품이 5개짜리 팩으로 사시면 굉장히 금액이 좋아요. 그래도 우리는 3개만 필요한 거니까 PWM 되는 거 이런 거 12,000원짜리 3개 갑니다. 이건 상단에 들어갈 거예요. 야 이거 상단에 140이 3개가 되는 케이스가 있나요? 제우스가 됩니다. 내가 그거 찾느냐고 힘들었어요. 진짜 어지간한 거 다 안 돼요. 제우스는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옆면에 들어갈 거잖아요. P12라는 걸 들어갈 건데 그러면 전면 샌드위치 하고 옆면에 쿨러를 다는데 팬이 두꺼워서 후생 쿨러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해요? 간섭 생기면 어떡해요? 어떡해? 그래서 제가 이 아크틱을 좋아하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여기에 일반적인 제품도 있지만 슬림이라는 애가 있어요. 슬림 어딨어? 자, 아크틱 P 슬림 보여요? 얇어. 아, 보여주고 얘기해 임마. 야, 봐봐요. 얇죠? 기존의 일반적인 쿨링팬보다 약 1cm 정도, 10mm 정도가 작은 형태입니다. 간섭이 생기지 않아요. 오케이? 얇게 들어가면 됩니다. 요건 몇 개? 2개. 다음으로! 자, 그럼 추가 쿨링팬 값으로 6만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메인보드는 i9급 들어갔잖아요. Z790에서 들어가는 건데 개인적으로 40만원대 보드에서 전원부도 낮고 출력 암페어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i9급 갈 때는 요 정도 급은 추천드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 전원부로 나가고 있고요. 에이수스 말고 혹시 다른 모델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기준자로도 나왔나? 엣지 DDR4 응 안 사, DDR4 응 안 사, DDR4 응 안 사 이게 최고네요. 자, 요걸로 가시면 되시고 아직 기가바이트라든가 MSI라든가 뭐 다른 브랜드들이 안 나와서 조금 더 기다려보면은 메인보드들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DDR5 메모리로 16기가 두 장을 가든 8기가 두 장을 가면 될 것 같고요. 저는 16기가 두 장으로 가볼게요. 8기가 두 장 가도 되긴 하는데 i9을 갔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멀티태스킹을 조금 한다라는 개념을 잡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16기가가 아닌 32기가로 들어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그래픽카드는 3080 봅시다. 그리고 현재 3080에서 지금 총판에 재고 있고 가격 괜찮은 거는 갤럭시의 게이밍 OC였는데 나갔네요.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네요. 10기가 모델이지만 SG 모델은 하급 모델이라서 개인적으로 별로 제가 선호하는 제품은 아니에요. 요걸로 들어가고요. SSD는 PMVA1. 왜 아까 물어보셨죠? PMVA1을 왜 많이 짜주시나요? AS도 안 되는데 라고 하시는데 싸서요. 다음으로 파워는 지금 3080과 i9 같기 때문에 850W, 1000W 850W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넉넉하게 1000W 가겠습니다. CPU 이거 i9 보니까요 풀로드 100% 찍잖아요. 몇 와트 먹는 줄 알아요? 330W 먹어요. CPU 제가 확인했습니다. 330W 먹는다고. 300W? 웃기지 말라 그래. 330W 먹어요 100% 풀로드 찍으면. 자, 저는 1000W에서 안택 제품으로 들어가고요. 요거 들어가고 요렇게 하시면은 다음으로. 자, 지금 보시는 견적 필요하신 분들은요 캡처해 두시고요. CPU, 소켓, 순행 쿨러, 그리고 추가 쿨러 상단에 3개, 옆면에 2개, 메인보드 DDR5 32기가, 3080, SSD 1테라, 케이스와 파워 1000W까지 들어가서 대략 부품가액으로 390 정도 나왔고요. 이게 완성이 되면, 아까 온도는 보여드렸잖아요. 완성이 되면 어떤 느낌으로 되냐면 생긴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요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단에 140mm가 3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 끝에 양쪽 끝은 나사가 안 박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2개씩 나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들어가 있고 달달거린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전면 샌드위치로 들어가서 CPU 쿨링 쪽인 부분 신경 많이 써줬고 옆면에 팬 당연히 들어가고 두꺼워서 뭐 혹시라도 그래픽카드의 간섭이라든가 스냉 쿨러 샌드위치의 간섭 그런 거 없이 들어갔고요. S360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그림, 이미지 그리고 온도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2만원 투자해서 이런 디스플레이 가져가는 거 개쌉 이득 인정하시죠?
자, 옆모습을 보면 이런 식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실제로 지금 요 제품은요, 온도, 아이들 온도 41도에 1.439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8K 영상을 유튜브로 틀어놓은 상태의 바탕화면입니다. 온도 봐요. 34, 31, 31, 34, 31, 33, 29, 33, 34. 지금 8K 영상이 틀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온도가 굉장히 착한 걸 볼 수 있죠.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과부하시 온도. 자, 기본적으로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단점. 선 정리가 개빡셉니다. 선이 너무 많아. 이게 최선이에요.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뚜껑이 잘 안 닫혀요. 이것도 한쪽으로 몰고 싶었는데 뚜껑이 잘 안 닫힙니다. 배불뚝이가 돼서. 선이 애지간히 많아야지. 진짜 선 오지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자면은 쿨링적인 부분에 신경을 엄청 써야 됐지만 그만큼 추가적인 금액이 이제 쿨링팬으로 6만원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자면 i9을 위해서라면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을 좀 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 i7하고 i9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립을 해서 많이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온도는 굉장히 잘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 궁금하셨던 분들은 가서 보시는데 단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게임하실 때요 CPU 로드율 50% 안 넘어요. 100%를 제가 임의대로 강제적으로 찍어가지고 온도를 100도를 찍어본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80도가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온도를 잘 잡는다는 거고 실제적인 게이밍 환경에서도 굉장히 온도를 잘 잡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컴퓨터 구매하시고 싶으시다거나 다른 컴퓨터 견적 문의가 있으시다면요 www.조금컴퓨터쇼 또는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고요. 1:1 맞춤 상담부터 견적까지 구매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뿅.